오늘도 인력소개소에 나가본다. 인력소개소에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일이 잡혔다. 오늘은 강남 개포동으로 나가는 현장이다. 현장까지는 인력반장님 차로 이동을 하였다. 7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하고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옷 갈아입고 밥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대기하다가 현장 반장님을 만나고 한밭집에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었다. 현장에 나와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설명을 들었다. 오늘 해야 될 일은 통신배관 묻는 작업이다. 크레인이 터파기를 하면 우리는 배관을 날라주는 게 주 업무이다. 먼저 주변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포크레인 후레카 작업 시 돌이 튀지 않도록 막는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한 대가 뿌레카 작업을 하면 한 대는 파고 나갔다. 다른 반장님들이 터파기를 하는 동안 우리는 배관 이동 작업을 하였다. 오늘 배관은 인터넷 배관이다. KT, SK 배관 두 가지가 들어갔다. 차에다 실어서 사용할 장소에 몇 개씩 갖다 놓았다. 오늘 시간 잘 간다. 작업하는 중간에 적당량의 배관을 날라놓고 어느 정도 터파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우리는 배관을 나르는 작업을 하였다. 파이프 길이 6m, 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았다. 영상처럼 파이프가 KT 6개, SK 10개, 한 곳에 16개씩 들어갔다.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날라주었다. 한 곳에 16개씩 들어가다 보니 바빴다. 10시 30분 쉬는 타임. 잠깐 쉬는 타임. 아, 그나마 오전에 그늘에서 일하니까는 좀 나은데 오후에는 진짜 땡볕에서 일해야 되겠네.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우리는 또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 현재 시간 11시 50분. 즐거운 점심시간이다. 메뉴는 조미김, 멸치, 김치, 향수육, 미소 된장국이다. 잘 먹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현장 한쪽에서 잠깐 누워서 쉬었다. 짧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는 현장으로 다시 나갔다. 오후에도 오전처럼 배관을 나르는 작업을 하였다. 우리는 부지런히 배관을 날라주었다. 포크레인이 양쪽에서 작업을 하여서 이쪽 작업했다가 이동하고 저쪽 작업했다 이동하고 반복하였다.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될 쯤 그러니까 이거 엄청 위험하겠구만요. 영상처럼 터파기를 하다가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와,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벽에 다행히 있으면... 아래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큰일 날 뻔했어. 2m 이상 터파기 작업 시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었다. 우리는 다시 파이프를 부지런히 날라주었다.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파이프를 어느 정도 날라주고 작업하는 걸 도와주었다. 현재 시간 4시 40분.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4시 49분인데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또 강남이라 차가 막혀가지고 아 집에 가는데 또 애먹게 생겼구만요. 아. 옷을 갈아입고 퇴근 준비를 하였다. 다행히 차가 막히지 않아서 30분 만에 집에 도착하였다. 무사히 집에 도착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니 집사람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었다. 우와, 오늘은 비빔밥. 밥. 느타리 이거. 이거 여기. 당근. 마늘. 호박버섯. 오우, 양이 너무 많은데. 호박. 고기 고기. 다른 야채 안 먹냐? 야채 먹자. 야채 먹자. 어디?
우리 딸 야채는 거 보세요, 이게. 이만큼 넣었어요? 아니, 그럼 넣었잖아. 아니야, 다 넣어. 호박이랑 다 넣어야지. 아니, 다 넣었잖아. 여기 호박, 당근을 벗어. 우와, 계란. 일단, 네. 계란 두 개. 신기름. 집사람이 만든 양념 고추장이에요. 아, 이게 뭘? 이거? 다시 넣어, 당근이랑 아, 버섯. 알겠어. 아, 진짜 너무하네. 걸려서 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아, 그, 거기. 맛 안 나. 거기서 끝에. 당근! 호박은 넣잖아, 그럼. 아니, 얘 잘 먹더니. 됐어. 와,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양념장이 맛있냐? 작아 보이냐, 왜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는가? 국. 끓여? 응. 맞나? 국 대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까? 없는데? 맥주? 왜? 있었는데 하나? 내가 먹었어. 낯을 먹었어. 어젠가? 오늘 같은 날 시원하게 맥주 한잔 딱 하면 너는 뒷사람 다 먹었어. 고맙습니다.